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지금 쪄 죽겠습니다. 가물치엿못은 홍천 산지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적인 홍천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밤 기온 기준으로는 서울보다 7도 정도 낮더라고요. 근데도 한낮에는 3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안 마시고 인사부터 하는 일리. 나머지 새들은 물을 마시는 게 가장 급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운 게 똑같거든요. 물론 요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동물의 집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체온 자체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여름의 고온보다는 겨울의 추위가 더 좋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데 벌써부터 동물들이 걱정이 됩니다. 인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가출했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꼬기는 요즘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의 집 내부에서 암탉을 지키고 있어요. 요 녀석도 꽤나 더운지 날개를 들고 있네요. 건초를 파헤쳐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먹습니다. 암컷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동안 수컷인 꼬기는 옆에서 보초 중. 날개짓을 하면서 체온을 내리네요. 덥긴 더운 듯. 한참 동안 울지 않더니 요즘에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저한테 공격도 하기 시작했어요. 어. 왜 그래? 안 하더니. 한동안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공격을 하길래 드디어 주인을 알아보나 이놈의 닭이 그랬는데 머리가 나쁜 건 여전합니다. 하지 마라. 중간이 없는 녀석. 그러면 그렇죠. 공격을 안 할 땐 참 안쓰러웠는데 그냥 며칠 혼자라 좀 우울했던 듯. 아참, 암탉은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암탉은 전에 있던 집에서 머리가 다 빠진 거지 아직 덜 자란 게 아닙니다. 정말 오자마자 알을 막 낳고 있어요. 이건 어제 낳은 알인데 깨졌네요. 요 알들은 낳는 대로 모아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나귀들. 별이와 따귀인데요. 요 녀석이 별이입니다. 겨울털이 무슨 걸레 마냥 엄청 길고 보기가 싫었는데 여름털로 바뀌니까 알고 있던 당나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털이 드문드문 붙어 있어요. 흰색 마스카라를 한 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고사이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오늘은 또 얼굴을 만지니까 거부하네요. 털도 빗어주고 싶고 눈에 붙어있는 저것도 떼주고 싶은데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별이와 성격이 정반대인 딱이 물을 마실 때마다 혀가 저렇게 나와요. 닭설탕을 이용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데 따귀는 뭐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별이었죠. 까드득 까드득 닭설탕을 잘 깨먹는데 그래도 별이도 닭설탕을 이용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다행인 건 나귀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녀석들이라 더위에 강하다는 것. 문제는 그렇다고 더위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건 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물에 들어가서 사는 오리와 거위들은 예외인데요. 얘들은 더우면 그냥 물에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폭염 경보가 뜨든 뭘 하든 항상 밖에 나와 있습니다. 1분 정도 나온 염소는 더워서 또 집으로 들어가네요.
그래도 얘들은 시원해 보이죠? 굳이 연못에 안 들어가고 숙제 여가기에서도 목욕을 즐길 수가 있으니 이 녀석들 요즘 여기에만 꽉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심어놨던 식물들은 작살이 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큰 걸로 갖고 와야 될 듯. 거위가 너무 커졌습니다. 부리질 한 번에 식물이 쑥 뽑혀요. 조금 다행인 건 거위들은 오리들을 같은 무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항상 저렇게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오리들을 따라다녀요. 원래 근처만 와도 난리를 치던 설정이도 편안해 보이죠? 거위들의 끈질긴 구애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근데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일리는 거위들을 싫어하거든요. 무지하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또 한 녀석 두드리가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이렇게 많은데 밖에서 예초를 하는 녀석은 사실상 두드리밖에 없어요. 낙이랑 염소는 더워서 밖에 빼놔도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위도 풀을 잘 먹는다곤 하지만 그건 연못에 있는 수초들 얘기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머리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줄 아는 염소는 저렇게 카트에 머리를 숨기고 있는데 부드리는 풀 먹느라 바쁘죠. 식욕이 더위를 이긴 듯 입이 진짜 쉬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저렇게 먹고도 또 사료달라고 계속 웁니다. 진짜 임신했나? 그에 반해 염소는 시원한 집 안에서 남의 건초 뺏어 먹는 중. 나귀들도 성격이 꽤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폭염특보로 전국이 고생 중인 와중 동물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시원한 집과 연못을 만들어놔서 다행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